스파이에서 박혜림 역할을 맡은 배종호입니다. 제 역할은 과거의 스파이어고 북을 배신하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평범한 주부로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배신했던 북의 척자로부터 다시 아들을 포섭하라는 명령을 받고 갈등하는 와중에 다시 어쩔 수 없이 그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흩날려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드라마에서는 그 따뜻한 모성을 많이 표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리던, 제가 꿈꾸던 평범한 삶을 버리고 다시 스파이로 뛰어든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요. 스파이 역할을 처음 맡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웠고 또 하는 작품을 하는 내내도 촬영장이 굉장히 설렙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드라마 잘 표현해 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파이에서 헌디철 역할을 맡은 조종입니다. 보니까 전부 다 남쪽 식구들인데 저만 북쪽 식구입니다. 북쪽 식구고 여기 포스도 보니까 저만 북쪽 식구 같아요. 결혼은 안 했고요. 그리고 첫사랑이 있긴 있었죠. 혜림이라고 하는 있었는데 어찌 보면 사랑이라는 걸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여곡절 끝에 나가에 내려와서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표현은 못하지만 상당한 애증을 가지고 일과 함께 일을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의 역할입니다. 글쎄요, 뭐 북쪽에서 오면 이쪽이 간첩인 거고 이쪽에서 오면 저쪽이 간첩인데 나름대로 자기한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상당히 충실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혁을 맡은 유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쪽 사람인지는 아직 대답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저 굉장히 많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베일에 둘러싸이기도 하고 우리 그 선우 역할의 김재준 선배님의 연인이기도 하고요. 네, 그녀의 그 사랑과 어떤 임무, 가족에 대한 그런 작품이나 딜레마에 많이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작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파이에서 송중혁 역할을 맡은 배우 김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국정원에서 팀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뭐랄까 마음을 거절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작은 가치를 파괴시키고 그러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날처럼 따뜻한 2015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스파이에서 현태 역할을 맡았는데요. 제가 맡아본 역할 중에 최고위층이네요. 참 설레입니다. 걱정한 역할을 맡을 줄 상상도 못했는데 저 또한 되게 흥미롭고요. 국정원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드라마 들어가기 전 좀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엘리트 과정을 많이 밟아야 되고 애국심이나 이 나라에 대한 사랑 이런 게 굉장히 각별해야 된다고 그리고 직업적으로 성격적으로 좀 맞아야 된다는 그런 조사를 했어요. 이 역할 자체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고요. 이 인물 자체는 과거에 첩보 전문가로 등장한 큰 실수를 했는데 이런 선우라는 인물이 들어오면서 마치 거울처럼 제가 제 자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이 선우한테 인물을 좀 대신하면서 많이 도와주고 그의 이제 성공이 마치 저의 성공인 것처럼 도움을 주는 그런 인물인데 인간적으로 좀 따뜻하게 또 간혹 좀 사실적이게 마치 현존하는 인물처럼 이렇게 모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애정이 가는 캐릭터입니다. 16회까지 감독님이 재밌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재밌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일 부터 섬의 국정원 동료 은하영을 맡은 김은하입니다. 은하는 섬의 국정원 동료고 처음에는 손우가 너무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경쟁심을 느끼지만 갈수록 열정적인 손우의 모습에 호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 칙칙한 국정원 팀 안에서 톡톡 쏘는 비타민 역할을